35.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한 3차, 4차 방정식의 풀이. 3차 방정식 또는 4차 방정식 fx는 0에서 다항식 fx가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간단히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 인수분해 공식으로 3차, 4차 방정식이 인수분해 안 된다. 야, 근데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는 하나밖에 없지. 하나? 두 개? 이런 거. 그러니까 x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y세제곱 이런 거. 그러니까 항이 딱두 개가 나오고 세제곱으로 된 거.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요런 거. 요밖에 없다고. 4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는 4차식의 인수분해는 보기차식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 3차,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로 푸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공식 자체가 없으니까. 공식 자체 한두 개밖에 없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공식으로 안 되면 어떡하냐? 인수정리를 이용해, 인수정리. 그러니까, 인수정리. 그러니까 인수정리가 뭐였냐? 나누는 거. 다항시 나눗셈. 다항시의 나눗셈을 하는데 나누어 떨어진다면은, 그 상수 넣어가지고 조립제법 0 만드는 거 있었잖아. 이걸 이용한다 이거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A 값을 찾는 거지. 만족시키는 A 값. 이거 예전에 찾았었지. 조립제법으로. 조립제법. 그래서 fx는 x-α 곱하기 qx로 인수분해한다. 그러면 인수분해하면은 x-α qx는 뭐다? 0이 되는 거지, 0. 여기 0이 되니까 요거 0 또는 요거 0. 그러면 이제 방정식 풀겠지. 방정식. 그래서 이거는 3차, 4차 방정식은 대부분 인수분해가 안될 거야. 공식으로.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거다. 공식으로.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거야. 인수정리. 그러니까 공식으로 안 되니까 인수정리. 인수정리 어떤 거? 조립제법.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누어 떨어지는 다항식을 찾은 다음에 그걸로 인수분해한다. 문제 보자. 173번. 다음 3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뭐, 일단 보자. 항이 벌써 이렇게 딱 나왔네. 아, 나왔는데. 이게 3차 방정식이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은, 공식으로, 맨 앞에랑 맨 뒤가 세제곱으로 나와야 돼. 근데 세제곱 안 나오지. 세제곱해서, 세번 곱해서 5인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으로 못 풀어. 공식으로 못 풀고. 그럼 어떡하냐.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는 0. 그러면은 요걸 이제 함수로 놓고. 함수.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우리가 갖다 때려 넣어야지. 때려 넣어야지. 그래서 이제 일단 요거는 내비두고. 자, 조립제법으로, 그럼 요거 이제 개수를 쓰는 거지, 개수. x세제곱 개수는 1, 요거는 개수가 마이너스 3, 요 개수가 1, 요 개수가 5니까, 1, 3, 1, 1, 마이너스 3, 1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요따가 이제 집어넣는 거지. 뭘 집어넣냐? 요 상수항. 상수항의 약수. 상수항의 약수는, 1하고 5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집어 넣어가지고 나머지가 0이 나오는 값을 찾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라고 알려줬네. 이거는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본 거야.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 그러니까 1을 넣으면 안 된다 이거야. 1 한번 넣어봐. 안 나와. 이거 다 더하면은 0이 나와야 되거든.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1이 안 나오면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지. 그 다음 거. 마이너스 1 집어넣어. 그러면은 요거 1은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요따가 마이너스 1 곱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 요두개 더하지. 그럼 마이너스 4. 또 마이너스 1 곱하지. 4. 두개 더하면 5. 또 마이너스 1 곱하지. 마이너스 5 더하면, 그러니까 0 나왔잖아. 이게 요게 나머지야, 요게 나머지.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는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인수란 얘기지, 인수. 뭐가? 요놈이 인수다. 요놈이 인수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0이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x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 나왔으니까 플러스 1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다른 이제 그 인수가 되는 거지, 인수. 그 요거는 이제 상수항, 요거는 1차항의 개수, 요거는 2차항의 개수.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요건 또 인수분해가 안 되네. 아, 이거 끝이네. 그래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지. x 플러스 1,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 그러면은 해는, 요건 마이너스 1. 요기서 이제 해가 마이너스를 나오고, 그럼 요거는, 아, 이거는 근의 공식을 때려야겠네. 근의 공식.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a가 1, b 다시 짝수 공식 들어가자. 마이너스 2, c는 5. 그럼 x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하면은 4,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5. 그러면은 루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 학교 시험에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안 돼. 뭐라 써야 되냐 이거? 2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써야 되네. 이렇게 답이 마이너스 1 또는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아 여기도 써야 되네. 그러면 x 플러스 1이 인수가 되는 거지. x 플러스 1 인수. 이게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학생들 좀 당황할 텐데, 이거는 이제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미리 알려준 거야. 이거 한 번에 이렇게 안 나와. 안 나온다. 가로 2번. 가로 2번은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빼기는 0. 근데 이거는 굳이 조립제법 할 필요가 없지. 이거는 인수분해 되지 않냐. 공식으로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차피 공식으로는 인수분해 안 되고, 이건 인수분해 되지. 두개두개 묶으면 되잖아. 두개두 개. 그래서 이걸 x제곱으로 묶어. x제곱으로 묶으면은 x-1이 되는 거고, 더하기, 여기도 x-1이잖아. 는 0. 는 0. 그러면은 저기 x-1이 공통인수니까 x-1로 묶으면은 x제곱 플러스 1. 이게 얼마다? 0. 0. 그러니까 요게 0 또는 요게 0이잖아. 그러면은 x는 1. 또는 그 다음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겠지. 그치? 저기 x제곱이 마이너스 1돼야 되니까 답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 조립제법을 해도 답이 나온다. 근데 굳이 조립제법 할 필요 있냐?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로 바로 하면 되지. 가로 3번. x제곱 더하기 2x제곱 빼기 5x 더하기는 0. 이거는 이제 그냥 인수분해가 안 되네. 공식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공식이 되려면 일단 이양 끝에가 세제곱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공식을 한번 들여다보는 건데. 아, 그러면 이거 이제 그냥 조립제법을 해, 조립제법. 그 계수가 여기가 1, 2, 마이너스 5, 2잖아. 그러니까 이제 1, 2, 마이너스 5, 2. 그래서 요게 나머지가 여기가 0이 나오는 걸 이제 집어넣어요. 그러면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안 되고, 요 상수항의 약수를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요 2니까 그냥 막 집어넣으면 안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약수가 1하고 2잖아. 1하고 2.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먼저 1부터 집어넣어보자. 1. 1안 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게 순서가 그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1 집어넣어보자. 1. 그건 이제 첫 번째 건 그냥 내려와. 1. 두 번째, 이건 이제 요 1을 곱해서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1. 두개더 해. 그럼 3. 또 1을 곱해 올라가. 그러면 3. 두개더 해. 마이너스 2. 또1 곱해서 올라가. 그러면 2. 아, 0 나왔네.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인수란 얘기야. 요게 인수. 그니까 1을 집어넣으면 0이라고. 이게, 그니까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1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x 마이너스 1이더라는 거지. 요게 인수되는 거지. 1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그 다음에 요 놈은 이제 또 인수가 되는 거지. 그럼 요게 이제 상수항이 되는 거고, 요게 1차항의 계수, 요게 2차항의 계수야. 여긴 뭐가 되냐?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요게 인수분해 됐네. 요게 얼마라고? 요게 0이라고. 0. 0. 그러면은 요게 0이던지 요게 0이던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는 나왔네. x는 1. 1 나왔고. 아, 그럼 이건 구해야겠네. 이거 근의 공식. 근의 공식. 그럼 이제 a는 1, b는 3, c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이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에 제곱하면 9, 마이너스 4ac, 그럼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두 개니까 플러스 고치고, 4에다 2 곱하면 8. 8? 그럼 9에다 8, 17. 9에다 8, 17. 답이 이거다. 답에서 x는 1하고, 그다음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17. 답이 해가 3개 나오네. 이렇게 푼다. 174번. 174번. 다음. 야, 이제 4차다, 4차. 4차 방정식을 풀어라. 가로 1. x 4제곱 빼기 3x 3제곱 더하기. 왜 x제곱이 없네? 그 다음에 3x 빼기 1은 0. 그럼 요걸 이제 fx로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이제 개수를 놓는 거지. f1은 0. f1은 0. 그러면 이제 1, 마이너스 3, 0. 이거 0 집어넣어야 돼. 이거 x제곱의 개수다.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 해놓고, 1을 한번 해보는 거야. 1. 요거 이제 저기 상수가 마이너스 1이잖아. 상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아, 이거 쉽네. 플러스 마이너스 1만 집어넣으면 되네. 플러스 1만 하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먼저 플러스 1부터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건 그냥 내려오고, 그 다음에 1 곱해서 올라가지. 1. 그 다음 두개더 해. 마이너스 2. 또 1을 곱해. 1 곱해. 그럼 마이너스 2. 두개더 해. 또 마이너스 2. 또 1을 곱해. 마이너스 2. 두개더 하면은 1. 1 곱해. 1 올라갔지. 그러면 이제 0 나왔잖아. 야, 그니까,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1을 집어넣어서 0이 나왔지.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이 fx 인수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인수가 되겠지. 요거 상수항. 요거는 x의 개수, 요건 x 제곱의 개수, x 세제곱의 개수. 그리고 여기 또 쓰면 되겠지. x 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 2x 더하기 1. 요거 나왔고. 그렇고 보니까 아 요게 또 문제네. 요거. 요게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거든. 그게 만일에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해는 x는 1. 끝이야. 요거. 끝인데 이게 또 인수분해가 될 수가 있거든.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 또 봐야 돼. 그래서 이제 gx를 또 보는 거야. gx. gx. 해놓고 보니까 마이너스 1은 야, 마이너스 1이 0에 나온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을 해보자. 마이너스 1. 그러면 첫 번째 거는 그냥 쓰고 마이너스 1을 곱하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두개더 하면은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지. 잘못 나왔지. 그다음에 또 마이너스 1을 곱해. 곱하면 3이다. 두개더 하면 1. 또 마이너스를 곱해. 마이너스 곱하면 2, 0. 그래서 그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0이 나왔네. 0 나왔네.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gx의 인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gx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은 요거 마이너스 1을 넣어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 나니까 x 플러스 1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요놈도 거식이다. 그 인수다. 그럼 이게 상수항. 이건 x의 개수. x제곱의 개수.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그러니까 fx는 요거 아까 이제 fx 우리 조립제법 요게 gx였지. 요게 gx다. 썼지. 그러면 이제 따라서 방정식 fx는 0의 해는 요게 0이든지 또는 요게 0이든지 또는 요게 0이면 되지.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나왔고. 그 다음 요놈은 그거 저기 그거다. 근의 공식. 그래서 이제 a가 1, b는 마이너스 3, c는 1. 그럼 요건 이제 근의 공식. 근의 공식. 그럼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b 제곱하면 9고 마이너스 4ac. 그럼 마이너스 4네. 1 곱하기 1이니까. 그럼 9에서 앞에 5. 아, 답이 이거네. 그래서. 그러니까 해가 4개가 나오네. 그치. 그러니까 해가 4개 나온다. 4개. 자, 이렇게 조립제법을 하면 되고. 가로 2번. x4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6은요. 요거 이제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그럼 인수분해가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 안 되지. 안 돼? 그럼 어떡하냐. 조립제법. 인수정리를 이용한 조립제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가 0이 나오게 조립제법을 잡아야 돼. 그러면 x4제곱이니까, x4제곱. 그럼, 그러니까 이제 개수 5개 들어가야 돼. 5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아, 개수가, 그러니까 개수 5개 들어가야 돼. 5개. 개수 5개 들어가야 된다. 이게, 그럼 봐봐. 요거는 x4제곱, x3제곱,
x제곱, x 상수항에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x4제곱은 1이지. x3제곱 없어. x제곱도 없고. 얘들이 이거 자꾸 빼먹어. 그 다음 x에 계속 마이너스 5, 상수항 6, 마이너스 6. 이렇게 놓고 들어가야 돼. 0안 쓰면 틀린다. 0안 쓰면 틀려. 요걸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지. 조립제법, 인수정리로 이제 여기가 0이 나오는 거. 0이 나오는 걸 찾아야 돼. 그러면 여기가 상수항이 마이너스 6 아니냐. 마이너스 6이니까 우리가 넣어야 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6이지. 대부분 여기서 끝나. 3하고 6 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먼저 1, 근데 1은 안 되겠다, 1. 요거 다 더하면 0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1이거든? 근데 이거 다 더해도 0 아니잖아. 그럼 1은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는 그냥 쓰고,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해. 그럼 마이너스 1, 그럼 두개 더해.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1을 곱하지. 그럼 뭐야? 1이지. 또두개 더해. 1. 또 마이너스 1을 곱해.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더해. 마이너스 6, 또 마이너스 1을 곱해. 그 6, 0 나왔네. 아, 그럼 됐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 하나 나왔고, 하나.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어떻게 쓸수 있냐? 찾았잖아, 요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찾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fx로 놓는다면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 나왔으니까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놈들도 인수다. 그래서 요게 상수항, 요게 x의 계수, x제곱의 계수, x세제곱의 계수거든.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해놓고 보니까 또 문제가 뭐냐. 야, 요거. 요게 또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요거를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6으로 놓고 요걸 요 3차식 요걸 또 인수분해하는 거야. 이건 인수분해. 그럼 계속 써.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6. 요게 또 인수분해 될것 같. 그러면 이제 요 그럼 요것도 이제 1은 집어넣으면 안 나올 거고 1 돼서 돼. 요다 더해서 0이 나오면 1이거든. 아니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거 그대로 쓰고 그 마이너스 1을 곱해. 그 마이너스 1. 두개 더해. 마이너스 2. 또 마이너스 곱하면 2. 두개 더해. 3. 안 나오네? 마이너스. 안 나오지? 얘 0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아니다. 그러면. 에이, 아니다. 그 뭐지 보네. 2다. 2. 그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자. 이거 처음 건 이제 그대로 내려오고. 1. 그 다음 2를 곱해. 2를 곱하면 2. 그두개 더해. 두개 더하면은 1. 또 2를 곱해. 그러면 2. 그럼 2개 더해. 3. 또 2를 곱해. 6. 2개 더해. 0. 아, 나왔네. 0. 아, 나왔다. 나왔다, 나와. 그래서, gx는 x에다가 2 집어넣어서 0 나오니까 x-2가 되는 거야. x-2가 되고, 그 다음에 요놈. 요놈도 인수가 되는 거지. 인수. 인수의 계수지. 이게 상수항. 이 x의 계수. x제곱의 계수. 그래서 뭐가 되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요게 gx니까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돼. fx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fx는 x-1. 아, x 플러스 1이었냐? 아, 플러스 1이구나.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2,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이렇게. 야, 인수분해 끝났네. 이게 뭐 인수분해 한 거야, 인수분해. 인수분해. 그럼 여기 0이 되잖아, 0. 그러면 이제 요 방정식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지, 0. 0이 돼야 되니까, 0이 되니까, 요게 0이든지, 요게 0이든지, 요게 0이 되면 되지. 그럼 이건 쉽네.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2. 또는 이거 구해야 된다. 이거 요 요놈은 이제 그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행공식. 이거 2차 방식 아니냐? 2차 방정식은 근행공식으로 풀면 되지. 근행공식이고 A는 1, B는 1, C는 3이니까 근행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되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하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1 곱하기 3. 그러면 1 빼기 12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이니까 루트 마이너스, 그러니까 11i가 된다. 그러니까 루트 11i. 이렇게, 저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11 쓰면 틀려. 루트 11i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답이 그래서 이것도 해가 4개네. 그러니까 4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이렇게 4개가 나온다. 175번. 다음 3차 방정식을 풀어라. 가로 1, x 플러스 1의 세제곱 빼기 8은 0. 야, 근데 요 8이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전개해가지고 조립제법을 해도 답이 나와. 이거를. 그러니까 쉽게 푸는 방법이 있다 이거지. 근데 이거를 뭐 전개해가지고 세제곱을 전개해서 빼기 8을 해가지고 조립제법 이렇게 하지 말고 요게 이렇게 되지 않냐. x 플러스 1의 세제곱 빼기 8은 2의 세제곱이지. 2의 세제곱. 이게 공식이 있지 않냐, 공식. 공식. 그 세제곱 공식. 그러니까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a 빼기 b 가로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요런 공식이 있지. 그래서 요거 x 플러스 1이랑 2로 저 공식으로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은 x 플러스 1 빼기가 되는 거지. 빼기. 그 다음에 가로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뿐 0. 이거네, 이거. 그치. 그러면 요건 이제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요거 안에를 전개해야겠다. 전개하면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더하기 2를 곱하면은 2x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은 4는 0. 동료한 계산. 동료한 계산. 그럼 2x에다가 2x 더하면 4x. 그다음에 1, 2, 4 더하면 7.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7이지. 아이, 지우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7. 야, 이렇게 기분하면 되지. 이거 조립제법 할 필요 있냐? 간단하네. 그러면 이제 나왔지. 그러면은 요게 0이든지 또는 요게 0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x는 1. 또는. 그 다음 요거 푸는 거, 요거. 요거 이제 풀어야, 요건 뭐, 요건 2차 방식, 이거 2차식 아니냐, 2차식. 요게 0이 되면 되지. 요건 이제, 근의 공식. 그래서 A는 1. 짝수 공식 들어가자. B-C는 2. C는 7. 그래서 X는 A분의, 아, A는 1이니까 분모 쓸 필요 없구나. 그럼 X는 마이너스 B-C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하면 4, 마이너스 ac 하면 7, 그러니까 4 빼기, 마이너스 3, 그러니까 3i, 그러니까 루트 3i다. 루트 3i.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해가 3개 나오는 거지, 3개. 그래서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i. 그래서 이거는 조립제법을 해도 답이 나오긴 나온다. 나오는데, 굉장히 번거롭지. 가로 2번. x 마이너스 4의 세제곱 플러스 1은 이것도 이거 1이 1의 세제곱 아니냐. 그치. 그래서 이거 세제곱 공식 있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플러스 b. 이거 인수분해 공식.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런 공식이 있지. 이걸로 푸는 거야, 이거. 그러면 이제 뭘로 보냐면은 요 x 마이너스 4랑 1로 이렇게 되겠네. x 마이너스 4 더하기 1. 그 다음 여기는 x 마이너스 4의 제곱 빼기 x 마이너스 4에다 1을 곱하고 더하기 1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그 여기 가로는 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요거 이제 전개하면 되겠다.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가로 앞에 마이너스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4 플러스 1. 여기 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된다. 그럼 이제 가로 안에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8x랑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9x 되는 거고, 16에다가 4를 더해서 1을 더하면은 21이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9x 플러스 21이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9x 플러스 21은 0. 아,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러니까 이거 전개 해가지고 조립제법 할 필요 없대. 전개 조립제법 해도 답이 나오긴 나온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다. 그러면은, 아, 나왔잖아. 요게 0이던지, 그리고 x는 3. 요게 0이면 된다. 근데, 요거, 그럼 요건 이제 2차 시간이야, 2차 시간. 2차 시간이니까 요놈은 이제, 요놈은 뭘로 풀어? 근행공식. 근행공식. 그래서 요건 이제, 요거는 0. 풀려면은 이제 a는 1, b는 마이너스 9, c는 21. 그러면 근의 공식. 그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9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에 제곱하면은 80, 마이너스 4lc. 그럼 4 곱하기 21이지. 그럼 105네? 하나, 둘, 아니구나. 84구나, 84. 84다, 105가 84. 그럼 80, 그러면 마이너스 3. 81에서 84 빼면 마이너스 3이니까 루트 3i. 루트 3i다, 3i. 루트 3, 이게 답이다. 그래서 x는 3, 또는, 아, 이거 또는을, 또는도 써야 돼, 또는도. 또는 x는 2분의 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잘 모르겠는 건지 질문하고, 가로 3번. x-2의 세제곱 빼기 x 가로 x 마이너스 2는요. 야, 이거는 그게 있네. 공통인수. 공통인수가 있잖아. 그 공통인수를 묶어버려. 그 x-2로 묶어버리면은 남는 거, 여긴 x-2의 제곱이 남네. 제곱이 남고 빼기 x가 되는 거지. 이거는 0. 그리고 요거 이제 전개해야겠다, 요거. 요 전개하면은 x-2. 전개하면은, 전개를 하면, 전개해야 이제 2차식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제 동량 계산. 그럼 x 마이너스 2. x의 제곱, 이제 마이너스 5x가 되네. 그다음 플러스 4는 0. 아, 그럼 다 인수분해, 인수분해 끝. 아니구나. 아, 이거 또 된다, 이거. 야, 이거 끝 그러면 안 돼. 또 되네. 여기 x 마이너스 2. 이거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는 0. 아, 나왔네. 깔끔하네, 깔끔해. 그 이게 0이니까 요게 0이던지, 요게 0이던지, 요게 0이면 되지. 그래서 x는 2 또는 x는 1 또는 x는 4. 답이다. 176번. 다음 4차 방정식 풀어라. 이건 뭐 가로가, 이거 2차식, 2차식, 빼기 5는 0. 아, 요게 없으면 참 좋은데, 그치? 요거 없이 딱 는형 해버리면 요거 풀고 요거 풀면 되는데. 에이, 아쉽다. 이거 어떻게 했냐, 이거. 이거 전개해야겠지? 아, 전개를 해가지고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만든 다음에 풀어야 될거 아니냐. 근데 전개를 할 때에, 여기 이제 공통 부분이 있네? 공통 부분. 그래서, 공통 부분을 묶어서 풀자. 공통 부분으로. 그래서, t의 제곱 플러스, 아니, t의 제곱, x제곱. x제곱 플러스 4x를 t로 치환해. t로 치환해. 그러면 여기 t 마이너스 1, 그다음에 t 플러스 3, 빼기 5는 0. 그다음에 전개하면 되지. 그러면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 빼기 5는 0. 그래서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은 0이 되네. 자, 이거다, 이거. 그 다음에는 요 t에다가 요 대입이지. 대입.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더하기 2t. 그럼 2 가로 x의 제곱 더하기 4x 빼기 8은 0. 전개한다. 그러면 x 4제곱 더하기 8x 3제곱 더하기 16x 제곱 더하기, 이건 이제 2 곱해. 그러면 2x 제곱 더하기 8x 빼기 8은 0. 8은 0.
요거 두개 더하면 이제 18이 되네. 18, 18x제곱. 아, 진짜 크냐?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은 이건 이제 그 다음에 조립제법이 조립제법. 이게 뭐 이렇게 많냐? 1, 8, 18, 8, 마이너스 8.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아니겠지. 딱 봐도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이제 2를 넣어야 될것 같은데, 2. 근데 플러스 1은 아닐 것 같지. 왜냐, 이거 플러스 있으면은 이거 플러스만 계속 나오잖아. 여기 마이너스 8인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넣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넣자. 그러면 1은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곱해. 마이너스 2. 그럼 두개더 해. 6. 또 마이너스 1을 곱해. 그럼 마이너스 12. 그럼 두개더 해. 또 6. 또 마이너스 1을 곱해. 그럼 마이너스 12. 또두개더 해. 그러면은 4. 4다.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4. 또 마이너스 1을 곱해. 그럼 플러스 8이지? 두개 더하면 0. 아, 나오네. 나오네. 이거 또 되겠다, 그치? 이거 아예 여기에서 또 저기 조립제법 해버리자, 여기서. 이거 뭐 될까, 이제? 마이너스 1은 아닐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아까 위에서 마이너스 1이 안 됐으면 밑에서도 마이너스 1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될것 같았으면 위에서도 돼야지.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2 집어넣자, 마이너스. 플러스는 아닌 것 같고, 플러스 2면 계속 플러스 나오잖아, 플러스. 계속 플러스 나오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해보자, 마이너스 2. 그럼 1, 또 마이너스 2 곱해. 마이너스 2. 그러면 두개 더하면 4. 또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8.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2. 또 마이너스 2 곱하면 4. 더 0. 아, 나오네. 나오네. 그럼 마이너스 2가 두개 나왔다, 두 개. 그 마이너스 2가 두개 나왔다는 얘기는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가 두개 나온다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다른 인수는 요거지. 요게 이제 상수항, 요게 x의 개수, x 제곱의 개수지. 그래서 인수가 x 플러스 4x 마이너스 2, 요게 0이다. 그러니까 요식을 이제 인수분해해서 방정식 쓰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쉽네, 이제는. 요게 0이든지, 요게 0이 되면 돼. 그럼 요거는, 요 x2지. 근데 제곱이니까 중근이라고 써야 돼, 중근. 중근. 요놈은 이제 그거. 근의 공식. 그래서 a가 1. 짝수공식 들어가자. b'가 2. c는 마이너스 2. 그럼 x는 짝수공식이니까 이제 분모가 없네. 그럼 x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 하면 플러스가 되지. 그 6이 된 6. 그러니까 루트 6이 된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전개를 해서 풀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 가로 2번. x제곱 더하기 5에서 더하기 6, x제곱 더하기 5 더하기 4는 3. 그 요것도 이제 공통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공통되는 부분. 근데 책에 따라서 이렇게 푸는 것도 있어. 어떻게 하냐? 아예 이거를 t로 잡아버려. 이거를. 그 요거 뭐가 되겠어, 요거는? t 플러스 2가 되겠지. 아예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이렇게 풀면 이제 또 색다른 방법, 이거를 아까 이제 공통 부분 잡아서 전개해서 치환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요게 이제 t 플러스 2 곱하기 t는 3이 되는 거거든? 3? 그럼 이제 전개해야겠지. 그러면 t의 제곱 플러스 2t. 그다음에 3 이항시켜. 마이너스 3은 0.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요게 인수분해 돼버려. 이게. 근데 나이 방법은 이렇게 학생들한테 추천하기가 좀 그런 게, 이거 문제 만든 놈이나 이렇게 푸는 거 알지? 야, 일단 해봐. 그러면 이거, 그러면 인수분해 하면은 이 상태로 인수분해 하는 거야.
그러면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요 상태에서 요 t에다가, 이게 t였잖아. 이걸 대입하는 거야, 이거. 이걸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은 되게 쉽게 나오지. 어떻게 되냐. 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 더하기 3.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 빼기 1은요. 이렇게. 그거 굉장히 쉽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이제 뭐가 되냐. 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7이 되는 거고, 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은 0.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나버렸잖아. 인수분해 끝냈다고. 그래서 요거가 0, 요거가 0이 되는 걸 찾으면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냐, 근의공식. 근의공식 한다, 근의공식.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A가 1, B가 5, C가 7. 그러면은 이제 이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그럼 25. 마이너스 4AC. 그럼 4 곱하기 7이니까 28이네. 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니까 루트 3i다. 루트 3i.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그러면 이제 요쪽. 요거는 이제 A가 1, B가 5, C가 3이잖아. C가 3. 그래서 이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25, 마이너스 4AC 12. 그러니까 이거는 루트 13이네. 루트 13.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근데, 그러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이거 이제 요거 x제곱 플러스 5x, x제곱 플러스 5x를 t로 치환한 다음에 전개해가지고, 이건 그럼 조립제법으로 풀면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 이건 조립 풀면 답이 안 나와. 이게 문제야. 이런 게 문제야, 이런 게.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게 조립제법으로 풀어서 답이 나올 것 같으면은 인수분해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1차식이 나와야 될 거야, 1차식이. 1차식으로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조립제법으로 풀면 답이 안 나와. 아, 이거 괴로운 문제예요. 이거 참 괴로운 문제예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이거 굉장히 예외적인 문제지. 굉장히 예외적인 문제지.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아주 괴롭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1번 같은 경우, 가로 1번. 그러면 이제 가로 1번 같은 경우도 요거 내가 이제 이건 조립제법으로 했는데, 이건 조립제법을 했는데, 이것도 요 놈을 t로 잡고, 요거를 t 플러스 4가 되겠지. 잡고 풀면은 아까처럼 쉽게 나와, 이것도. 그러니까 가로 1번 같은 경우는 조립제법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t로 풀어도 답이 나와. 답이 나온다. 근데 가로 1번은 조립제법으로 안 나온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2차식 곱하기 2차식이 나오면은, 나는 가로 1번은 조립제법으로 했지만 이 조립제법으로 푸는 건 조금 위험해. 조금 위험해. 조금 위험해 가지고 아예 이거 자체를 t로 잡아서 푸는 게 낫다. 이거를 t로 잡든지, 어떤 거 t로 잡더라도 답은 나와. 그리고 t-4가 되겠지. 어떤 거를 t로 잡더라도 답이 나오니까 이거를 t로 잡아서 푸는 게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조립제법으로 안 나온다. 가로 1번은 조립제법으로 나왔는데. 177번. 3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x 빼기 3은 0에 한 근이 1일 때 나머지 두 근을 구하라. 단 a는 3. 야, 한 근이 1이면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a 값 나오겠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해설 봐. 한근 1이니까 1을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1, 1, a, 마이너스 3은 0. 그럼 a는 얼마냐? A는 1이네. a는 1. 그럼 a는 1이니까 a에다 1 집어넣어서 식 나왔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근은, 그럼 조립제법 하면 되겠네, 이거 조립제법. 그러면 1 집어넣으면 짱 나왔네. 야, 조립제법 다 해줬잖아.
그러면 요게 이제 인수 저기 요게 인수가 되는 거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요놈은 이제 요거 상수항, x의 계수, x 제곱의 계수. 그래서 쭉 썼지. 그러면 이제 x는 1, 요건 여기서 나왔고. 요놈은 이제 뭐냐, 근의 공식. 나머지 두건 구해야 되지. 근의 공식. 그러면 a는 1, 짝수 공식이다. b'는 1, c는 3. 그러면은 이제 2a분의, 아니, a분의지 참. 짝수 공식이다.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하면 1, 마이너스 ac. 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2니까 루트 2i네. 루트 2i. 그래서 나머지 두 구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된다. 178번. 3차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빼기 3x 빼기는 0이 한 근이 마이너스 1일 때 나머지 두, 야, 그건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a값 나오겠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3 빼기 1은 0. 그 a는 얼마냐, a는. a는 마이너스 1이네. 그럼 a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a 마이너스 1.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조립제법 때리자, 조립제법. 그럼 이제 계속 써.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뭘 넣어야 되냐, 이거? 넣어가지고 여기가 0이 나와야 되겠지, 0. 아니, 뭐 넣어야 되냐, 이거? 마이너스 1은 아니다. 1이 되려면 이게 다 더하면 0이 나와야 되거든? 1은 아니니까 마이너스 1인가? 아, 참, 마이너스, 아까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라서, 아, 한 근이 참 마이너스 1이라고 했지, 참.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건 그냥 내려오고, 나 마이너스 1을 곱해. 마이너스 1. 그럼 두개더 해. 마이너스 2. 또 마이너스 1을 곱해. 그럼 2. 그럼 두개더 해. 1. 또 마이너스 1을 곱해. 아, 마이너스 1이구나. 또 마이너스 1을 곱해. 1. 더하면, 아, 나왔네. 그래서, 요게 이제 나왔으니까, 이거 아까 문제에서 알려준 거고, 그러면은 x 플러스 1이 나왔고, 요놈은 이제 그 요놈 인수지, 요게 상수항이 되는 거고, 요게 x의 계수, 요거는 x 제곱의 계수. 그래서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x 마이너스, 요건 이제 문제에서 나왔던 근이고, 우린 요거 구하면 된다, 요거. 요놈의 근. 요놈의 근은, 아, 제곱 빼먹었네. 요놈의, 그럼 요 근의 공식.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1. 이거 풀면 되겠다. 그럼 x는 a분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1분의 마이너스 b'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1. 그다음에 마이너스 a 곱하기 c. 그러면은 마마니까 뿔뿔 2대 2 플러스 2. 그래서 나머지 두 근이 요거다. 이거 답이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거 아까 좀전 문제보다 쉽다. 179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3차 방정식 또는 4차 방정식 fx는 0에서 fx가 바로 인수분해 되지 않을 때. 뭘 이용해? 인수정리. 인수정리를 이용하여 f알파는 0을 만족시키는 알파의 값을 찾고, 그다음보다 조립제법. 조제법을 이용하여 fx는 요게 이제 요거 찾았잖아.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qx 꼴로 인수. 요것도 인수분해 될 가능성이 높아. qx도 심하게 하자.